안녕하세요, 민소리TV입니다. 저 오늘은, 그냥 제가 한번, 얼굴 같은 거로 한번 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 좋아요 수만큼 제가 너무 기뻐서 어제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포켓몬 뭐 있는데, 그게 벌써 30만 회가 됐어요. 아니, 하루 만에 이렇게 막 되는 게더 너무, 막 소개시키려는데, 첫 번째는 귀머리 칸을 그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언제 동영상에서 8세라고 했을 텐데 잘 못해서 제가 거의 대띵 해놨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나이는 그리고 저는 지금 말해주면 전 나이가 8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는 거의 없는데 귀머리 칸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근데 제가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걸로 제 이빨은 제가 한번 이빨 제가 몇개 뺐냐면 전 별로 안 뺐어요. 한 잠시만요. 좀 세야 돼서 한 7개 정도 뺐어요. 거의 여러분들은 한 10개 정도 뺐을 텐데 저는 별로 안 빼요. 이빨이 작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다 뺐거든요. 근데 여기 다 자란 것도 있어서 제가 다음 말할 질문은 저는 포켓몬을 좋아합니다. 제가 포켓몬을 언제 알았다면 저는 거의 4살 때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거의 4살 때는 저희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갑자기 뭘 트는 거예요. 네, 거기 포켓몬스터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봤는데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켓몬 인형까지 생겼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데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서 피카츄도 있는데 피카츄 뮤츠도 있어요. 너무 귀여워. 저는 못생겨더라도 귀엽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피카츄 보여드릴게요. 대왕 피카츄에서 피카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했던 질문은 제가 아까 알려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했던 질문은 귀멸의 가날이랑 또 있더라고요. 바로 포켓몬스터 닌텐도 그칩 애들이 그 사람들이 막 말하더라고. 그 30 좋아요인가? 포켓몬 영상 많이 올려서. 근데 저는 TV 3개 정도 되지만 제가 오늘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바로 보시면 됩니다. 쇼트예요, 쇼트. 숄트. 쇼트에서 봐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은 잠깐만요. 다음은 제가 알려줄 건데 저는 내복을 입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거 내복인데 이거는 헤드폰 줄이에요. 저는 아랑이 튜브랑 같이 하는 걸 제일 좋습니다. 근데 거의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만나긴 하는데 거의 같이 놀긴 해요. 그리고 다음은 코로나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피카츄는 거다이가 있습니다. 그 소드쉴드라는 칩이 있어요. 그 닌텐도인데 거다인데 얘는 뚱뚱한데 부름이 없다. 예. 자, 다음은 눈 사이즈. 저는 눈 사이즈가 이상해요. 잠시만요. 네. 저는 눈 사이즈가 이상한데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더 작은 모양이에요. 그쵸? 여기가 살짝 더 커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더 커요. 약간 부었진 않았지만 여기가 더큰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코로나를 검사를 맞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잠깐 뭐 묻었는데 저는 코로나 검사를 맞았어요. 백신은 안 맞았는데 그냥 코로나 코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했는데 되게 아파요. 막
거기 코로나 검사장은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셨는데, 코로나 검사 거기 칸이 있잖아요. 여기 딱 거기에서 한번 해봤는데, 거기 세게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슝 세게 하는 거. 오늘 그거 맞았는데 되게 아파요. 그게 길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자, 다음은 나는 포켓몬 가방이 있을까요? 맞아요, 저는 있어요. 버렸어요. 자, 다음은 저는 동물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도마뱀도 다 키우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재가 언제 죽었어요. 처음에 물고기를 먼저 키웠었거든요. 새우도 키우고 가재도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가재가 죽어서 제가 여기 한 5살 때 죽었어요, 가재가. 그래서 제가 블루작 가재인데 여기다 놔뒀어요. 근데 그 비빔맷 때문에 그냥 버렸어요. 여기다가 잠깐만요. 여기다 몰아쓰고. 가재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 우리랑 같이 살아줘서 우리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됐어요. 천국에 만날 법은 제가 나이 들어서 죽는 겁니다. 자신이 안 죽을로 해도 나이 들어서 죽는다. 다음은 제가 알려줄 건데, 저는 여기 볼, 저는 볼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전 다이어트 조금 해도, 근데 좀 너무 살이 안 쪄서, 여기 살이 안 쪄서, 그래서 지금 밥을 지금 먹고 있고, 다이어트는 별로 안 해요, 이제. 다이어트는 4살 때? 아니, 5살 때인가? 그 정도로 했었는데, 밥은 한 이만큼밖에 안 먹었고, 다시 먹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저는 얼굴 좀 해야 됩니다. 여기가 좀 탔어요, 여기. 그리고 제 건강에서 이제 알려줄 건데, 거의 피부가 노래지는 아니 노래 이제 보라색으로 검정색으로 막 해질 때가 있어요. 그건 햇님이 탄게 아니라 피부가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라색이나 검정색이 난 사람들은 빨리 로션을 팍팍 발라주세요. 나야 돼서. 다음은 동화뱀을 왜 키우냐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말한 건데, 나는 포켓몬을 원래 좋아하고요. 아까 말했는데 왜 이렇게 왜 까먹냐. 저는 아랑이 큐브 집에 별로 안 가봤는데, 가본 적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저는 책도 많이 읽긴 해요. 잠시만요, 청지. 네, 정제가 끝났습니다. 에휴. 너는 장수풍뎅이도 키우면, 안 돼, 내 통. 요건데, 요거, 얘네들 다 키우는 것 같아요. 여기 책에서 나오는 게. 톱 사슴벌레도 키우고요. 사슴벌레도 키우는데, 지금 알라는 여기에, 저기 내려가 보면 알이 있거든요? 저거 지금 부화했고요. 숄트 영상 보시면 네 번째 숄트 영상 있으니 계속 봐주세요. 다음은 전 머리카락이 자른 거예요. 원래 지금 엉덩이까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잘라줬어요. 내 머리카락 이상하냐? 원래 이상하죠? 자, 저는 9시에 돼요. 아, 스트레칭 너무 힘들어. 저는 코로나는 안 걸렸고요. 그냥 좀 스트레칭. 스트레칭 타임, 청지. 스트레칭 끝. 자, 다음은, 코 커졌다. 다음은 별로 없는데, 제가, 유튜버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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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터캣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영상을 몇개 올렸냐면요. 38개? 아, 근데 구독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2000 얼마 됐는데 장르에 98개나 98개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99개나 올렸는데 왜안 주는 건가요? 으아, 더 올려야 돼? 제가 언제 26로 다시 내려갔는데 갑자기 8명으로 감사합니다. 전 30명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 40명 정도 되면은 제가 많이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막 게임 올리려 하는데 버그 때문에 잘안 돼가지고 막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영컬 낑낑 해가지고 제가 잘못 올리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게임 꼭 올리고 많이 많이 구독자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도 다 좋죠. 제가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